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가상자산 기본법. 네, 테라 루나 사태 나왔다. 때문에 전 세계가 네. 난리죠. 예. 그래서 국회도 본격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건데 국회에서 권도영 테라폼 랩스 코리아 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후반기에 그 국회가 시작을 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인 건데 가상자산 예. 관련해서 청문회를 정무위 차원에서 열고 증인신청을 해서 권도영 대표를 불러서 부르겠다. 네. 묻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네. 뭐 권도영 대표가 올지 아니면 청문회가 뭐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국내에서 네. 뭐 투자자가 28만 명이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산 코인 규모가 한 700억 개나 된다. 그래서 빨리 그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오늘 그 조간신문에 나왔던 게 이제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코인이란다. 그 코인 관련 기본 법안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만드는 법 제정안이 한 7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예. 뭐 전자금융법이라든지 특금법,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이 예. 특금법을 개정하는 안이 6개에서 총 13개가 올라와 있어요. 예. 코인 규제법이에요, 다 그게? 뭐 코인 규제법이자 코인 육성법이자 조금 그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아주 관련된 법안 규제도 있고 육성도 있고 근데 이번 예. 정부의 그 코인 관련한 정책의 특징은 제가 보기엔 예. 제목은 코인 육성인데 밑에는 코인 육성법인데 어유 어떤 법인지 딱 보면 규제예요. 다 규제예요. 법으로 들어가면 다 규제죠. 지금은 법이 없었는데 아마도 정치권의 딜레마잖아요. 코인 정리는 좀 해야 되겠고 규제는 네. 좀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계속 피해자 양산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인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 투자하는 분들이 일단 싫어하고 예. 그분들은 유권자고 또 뭔가 이건 뭔가 선진적인 테크놀로지 같은데 이걸 규제한다 그러면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새겨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 딜레마에서 네. 그러면 육성한다고 하고 박수 치실 때 쓱 규제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코인 업계에서는 계속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해 왔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그 규제들이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국제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 금융위에서 조금 초안 비슷하게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인 규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만들어서 달라라고 예.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김감래 박사님이 네. 금융위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지 그렇죠. 김감래 박사가 맞는 거네. 그러네. 저는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네. 다른 법이야 국회의원들도 뭐 만들거나 입법 네. 보좌를 받으면 되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전에도 루나 뭐 테라 청문회를 하면 이해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질문 답이 오갈 수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들의 뭐 각자 이제 관심이나 지식의 깊이는 각각 다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드니까요. 네. 여튼 그 보고서가 한 140페이지가 넘어서 예. 이제 그게 제출이 됐으니 국회 정무위들 위원들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여튼 그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골자는 네. 이 정도인데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이랑 거의 똑같은 규제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발행 공시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행인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백서라고 하죠. 지금도 뭐 백서가 많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 증권 신고서처럼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갖춰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담을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금융당국에 그 상장을 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조항들을 집어넣겠다. 예. 코인도 ICO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못 하고
하게 못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지도로 네. 뭐 사실 해외 있는 거래소 통해서 다 하고 있죠. 해외에서 사실 상장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구조가 해외에서 발행을 해요 그냥. 근데 싱가포르 같은 곳은 말씀하셨듯이 그냥 막 그냥 발행이 상장인 그런 개념이 막 섞여 있는 나라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고 오면 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싱가포르에 상장됐대. 우리도 우리 상장시켜. 그럼 또 받아줘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나 또 안 받아주는 건 또 왜 안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는 또 안 받아줘. 예전 다른 그 룰이 있잖아. 이때잖아요. 어? 그 룰을 아무도 설명 못하니까. 그 룰을 가끔씩 퇴출시키면 네. 왜 퇴출시켰는지도 설명 못하잖아요. 네, 그 룰이 있을 텐데 그걸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거래소. 예. 이 우리가 이렇게 상장 관련한 그 룰을 얘기를 해주면 그걸 예.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룰을 웹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코스닥이 상장 기준을 발표하는 건 악용 당하는 일입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는 상장을 하고 어디는 못하고 못하면 어떤 이유에 못하고 하는 게 다 있는데 그게 있어야 제가 코인 거래소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아, 뭐 예. 얘기가 네. 그렇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 발행 규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서에 그러니까 뭐 발행인과 프로젝트 개발의 주요 참가자들을 적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다. 우리가 그 발행하고 상장하는 코인이 뭐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내용을 놓고 그다음에 예. 뭐 향후에 이 그 코인의 가격이 뛸 수 있다. 가치에 관련한 것들은 아예 담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우리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주식 발행할 때 딱 저런 거 넣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회사고 사업의 내용은 이렇고 네네네. 당신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리스크는 이런 네. 거고. 예. 사실 뭐 지금도 백서가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코인이 해외에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백서가 다 영어예요. 그래서 국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규제에 넣을 예정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백서를 만드는 곳이 재단이잖아요. 백서란다. 그렇죠. 예, 코인을 예. 발행하는 곳이 재단이고 예. 그 백서를 만드는 곳도 재단인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 공시라는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본인들 홈페이지만 올리는 거예요. 수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언제 이게 그 백서를 수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백서를 전부 다 쓰겠습니까? 백서를? 코인들은 코인 지금도 이제 지금 의무상 예를 들면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기업은 사업 계획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씁니다. 다 쓰긴 다 쓰네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씁니다. 또 그거 있어야 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쓰는데 그냥 대충 쓴다. 대충 쓰는 물론 거죠. 그 백서 써도 안 지켜도 되고 그렇죠. 공들여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아닌 것들도 막 섞여 있고. 비교가 안 되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한 예. 번에 그 대량 매매를 대량으로 그 뭐지 위믹스를 팔아서 위믹스 파는 적 있었죠? 가치가 예. 훅 떨어져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백서에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10%는 누가 가지고 있고 7%는 누가 가지고 있고 백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74%의 그 자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아하. 그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팔 건지, 언제 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 예. 대량 매매로 인해 내가 투자한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넣어놓고 그냥 아무 때나 팔아버리면. 근데 저 말은 아무 때나 판다는 뜻이죠. 그렇죠. 구조 자체는 우리가 필요할 때 팔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루나 코인도 백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루나 코인도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도 백서는 지키거나 15개 한도로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발행량이 한 6조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공시를 안 하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라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예.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추가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예. 팔 건지 또 다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네. 거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사실 주식이라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한다. 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공시를 하게 되면 이거 투자자들이 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뭐 어떻게 비교를 하자면 그 금감원이 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네. 다트랑 똑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인 백서용 지금은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알아서 공시를 하는데 아. 다트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기 쉽게 편하게 아. 투자자들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코인들은 비교하기도 굉장히 쉽게 뭐 그건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뭐. 그렇죠. 공시 의무가 뭐 규제가 되면 당연히 예.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예. 예. 최소한 는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일단 네. 일단 이것부터 하겠다.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서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조차 없으니까. 네. 디지털 자산 관리원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트 주식시장의 아, 다트 시스템. 아. 다트는 무슨 정보 사이트지. 그렇죠. 무슨 관리원 기관은 아닌데. 관리원 기관은 아닌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공시할 수 있게 기관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아, 그거를 관리하도록 아, 맞습니다. 백서들 다 모으고 그렇죠. 뭐 등등. 네. 그럼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공시 그래서, 그러니까 발행 백서를 그렇죠. 하고 그런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발행 규제라든지 공시 규제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예. 것들을 감시를 하고 이게 안 지키면 당연히 처벌 조항이 따라 붙겠죠. 아직 예. 그 정확하게 어떻게 처벌할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조금 처벌은 굉장히 세게 돼 있어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공시 의무를 그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그 처벌이 세진 않는데 불공정 예. 거래 행위. 네.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예. 그 뭐 1억 원 미만의 뭐 부당이득 액수를 토해내야 되고 뭐 벌금도 이만큼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당이득이 뭐 1억 이상이나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뭐 1년 유기징역인데 예. 5억 이상이거나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예. 5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저렇게 되어 있다. 이걸 예. 그대로 적용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국회에 그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예. 이렇게 그 처벌 규정이 조금 많이 다른데 얼추 비슷합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가 훨씬 세더라고요. 아. 근데 저게 참 뭐 이제 애매한 것이 주식시장은 발행하는 주체도 있고 사업하는 주체도 있고 있잖아요. 예. 회사도 있고. 그런데 코인은 탈중앙이라면서요. 누구를 처벌하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하면 운영 주체가 없잖아요. 사토시를 데려와야지. 그게 리얼한 의미의 탈중앙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중앙이 있어서 다 관리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사각기고 마각기니까 우리끼리 그냥 해보자는 건데 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 공시를 누가 하냐는 공시 담당자가 누구냐는 비트코인의 공시 담당자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그게 중앙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 공시 관리원은 누구랑 통화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한번 그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예, 코인 같은 예.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실 주체가 없는데 이 메인넷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토큰들은 사실 주체가 있기는 해요. 재단. 예. 예를 들면 테라, 루나 이런 것도 코인이긴 하지만 재단이 있죠. 네.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태계를 빌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예. 하는 재단이라든지 사업 주체가 있어서 예. 새로 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코인들은 이 규제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러면 누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누가 발행 주체도 있고 천만 개 발행한다고 하고 1조 개를 발행하면서 그걸 팔아서 가져가는 주체도 있는데 예. 물어보면 탈중앙이라고 하고 중앙 없다 그러고. 네. 그래도 뭐 위메이드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있네. 위메이드랑 회사가 있죠. 있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테라 루나도 네. 만든 그 재단이 그쵸, 있고 거기서 발행하고 있죠. 뭐 하니까 네. 그런 중앙화된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코인을
이 법안에 어떻게 넣을까는 고민이 좀 남긴다. 비슷한 딜레마가 디파이도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붙어 있는 디파이는 주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네. 디파이 서비스만 있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네. 은행에서 혹은 보험사에서 상품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럼 그걸 듣고 아, 내가 충분히 들을만하겠네 하고 그걸 들어가는데. 가입을 하면 나중에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판매사 측에서 책임을 지는 예. 구조잖아요. 그런데 예. 보통 그냥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커뮤니티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그런 디파이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인을 어떤 코인을 여기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걸 스테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몇 프로의 수익을 우리가 준다라고 예. 하는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 그냥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예. 이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한 그쵸? 거냐? 예. 네. 판매사를 누구로 볼 거냐? 예를 들면 해킹을 해서 사고가 났다. 내 코인을 누군가가 탈취해 갔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하니까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규제는 하는데. 네. 코인과 혹은 블록체인과 등등이 의미가 있다면 탈중앙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중앙해서 잘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거지만 잘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의미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종전에 없던 시스템이 맞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많은 코인들이 탈중앙이 아니라 발행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발행 주체도 있고 심지어는 안내 데스크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주식인 건데 그럼 주식을 발행하지.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상법도 따라야 되고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따르면서 탈중앙도 아니면서 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참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워낙에 네. 뭐 새로운 상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는 하는데 강도를 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를 놓고 사실 이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하게 규제를 하자라고 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테라 루나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에 있는 거래소로 송금을 하고 난 뒤에 테라 루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는다고 해서 해외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별도의 관리 감독 기구, 금감원이 지금 그 자본 시장이나 금융 상품들을 보고 있는데 네. 코인은 아예 다른 상품이니까 별도의 전문성 있는 시장 감시 기구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산 감독원. 정확히 뭐 명칭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가상자산 감독원, 뭐 디지털 감독청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어려워졌어요. 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제일 중요한데 별로 그렇게 그 입법 속도가 나지 않다가 테라 루나가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예. 활발하게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여기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권도형이 나쁜 놈이지 않냐.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예. 이렇게 해서 규제안을 세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안을 세게 만든다고 해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저도 취재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28만 명, 그다음에 700억 개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지난 15일 기준이에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거는 5월 7일인가 제가 그랬던 걸로 예. 기억을 하는데 예. 그 뒤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한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왕창 샀다고요? 뭐가 늘어난 한국인이 투자한 사람이. 한국인이 한국에서 루나 가격이 맞습니다. 폭락했는데 그 폭락한 걸 사고팔고 한다는 거죠. 사고팔고 했던 그때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거야 뭐 저점 매수.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네. 코인 시가총액이 한 55조쯤 되는데 네. 루나의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1%도 안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한국에서는 코인 순위로 보게 되면 8위 정도 됐었던 건데 그렇죠. 해외에서는 예. 9위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예. 30위권 안에도 못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루나가 이제
이렇게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서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예.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막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건 휴지 조각인데 살짝 덜 휴지 조각이어도 50%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걸 노리고 네.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1원에 사서 4원에 팔면 4배니까. 그렇지, 4배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거래소 규제들도 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이진우 선배가 조금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진우 선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히 구조가 바뀌더라고요. 조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거래소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래소들은 증권사처럼 규제를 해야 된다. 라이센스를 주고. 그렇죠. 아하. 우리가 저 증권거래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니까 우리가 직접 증권거래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은 MTS 때 세워놓고 하면 사 팔아 우와 그렇지, 하면 되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거래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거래소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인프라가 있는 거죠. 라이센스는 증권사들만 갖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는 증권사 뒤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마치 신부름꾼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네 개로 압축이 됐고 최근에 예. 하나가 추가돼 지금 5개가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신고지예요. 네 가지 조건만 맞추면 실명 계좌, 그다음에 ISMS라고 하는 정보 보안 인증 체계라고 하는 것만 예. 갖추면 예. 그 거래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허들만 넘으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인가제나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진입 장벽이잖아요. 얘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맞습니다. 인증 준다. 자본금 규모도 맞춰야 되고 뭐 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가제 증권사처럼 라이센스 주는 방식으로 하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예를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이런 것들은 조금 낮춰서 등록제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뺏는 방식으로. 그럼 지금 있는 거래소를 지금 있는 거래소를 다 없애고. 없애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거래소를 하나 만들고 따라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거래소들은 증권사, 증권사처럼. 그렇지. 너희들은 그래도 손님도 뒤에 있고 있는데 그리고 사적인 비즈니스인데 허용해놓고 어느 날 문 닫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이 거래소가 있고 한국 거래소가 있고 증권사가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뒤에 고객들을 알아서 데리고 오고 중간에 수수료로 돈 벌듯이 예. 코인도 별도의 거래소를 만들고 지금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증권사 역할을 해줘라 너희들이 손님들 많이 모시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니 그 거래소들은 지금 거래소 프로그램은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MTS 프로그램이고 예. 실제 거래는 여기서 나라에서 KRX 같이 공공 거래소를 한국 거래소에서 해서 예. 그래서 감시도 하고 몇 개가 상장되는지도 확인해야지 지금. 테라 몇 개 발행하기로 했어요. 백서에서. 아까 제가 봤는데. 그런데 예. 뭐 그거와 무관하게 10억 개 한도. 10억 개 한도로 원래 발행하게 되는데 6조 개가 발행됐잖아요. 예. 60배네, 60배. 그거 뭐 근데 뭐 누가 6조 개가 됐는지 뭐 60조가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쏟아 부어 버리면. 그렇죠. 예. 아무도 컨트롤 못 하는데 해당 거래소가 그거를 컨트롤 할 만한 니즈도 없어요. 그렇게 바꾸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네. 사실 공공거래소를 만들고 지금 있는 거래소들은 증권사처럼 라이센스로 하는 방식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야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장 감시 기능도 필요한 건데 지금 그 거래소들은 사실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시장 감시를 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를 들면 공공의 거래소로 만들고 증권사 인증도 주고 예를 들면 다트처럼 공시할 수 있는 백서 공시할 수 있는 공시도 만들고 그 감독하는 감독기관도 만들고 그거는 완전히 주식화하겠다는 뜻 같네.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 허들을 넘어와서 제도화된 코인은 양성화하겠다는 뜻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 자본시장법이랑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책임인 건데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부자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정보를 활용해서 차익을 거두거나 예. 이 정보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만 우리가 없애겠다. 근데 다만 그 구체적인 수단이 그 주식시장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넣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하게 넣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분 다시 한번 모셔보죠. 지난번에 김감래 박사님, 김감래 박사님 직접 법을 만드셨다니까. 네, 김감래 박사님이 진짜 저희가 그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게 문제였지. 제가 보기에도 오늘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주니까 네. 대충 알겠 구조는 이제 알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였던 건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법을 만드신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여계 조항, 여계 적용 조항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있는 코인으로 거래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예. 있는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누군가의 그 뭐랄까 코인을 탈취해 갔다. 예. 그러면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데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국내 피해자,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봤으면 이 법 안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자본시장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조 체계가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SEC가 봤더니 야 한국에 있는 누가 자금 세탁을 했네 우리한테 아.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걸 조사해서 얘가 나쁜 짓을 한 거 맞네. 네.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때릴게 라고 벌금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예. 이런 체계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단서 조항 같은 거는 달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인. 많은 변화가 있군요. 코인을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이미.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처럼 네. 뭐 물론 테라나 루나를 망하기는 했지만 테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뭐 여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연동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코인 투자를 안 해봤는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가격 등락폭이 큰 코인을 사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면 스테이블 코인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예금처럼 박아 넣어놓는 거예요. 스테이킹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킹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돈도 벌고 이자 많이 준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근데 벌써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의 그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이거 규제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수천 모르겠습니다. 수천 개의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로 인해서 뭐 좀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즉 우리는 상장 회사가 수천 개 있으면 예. 그 회사들이 뭐 하는지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고 하잖아요. 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누구는 땅을 파고 누구는 이건 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부가가치를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혹시 스테픈이라는 코인 아세요? 스테픈? 네. 네 뭡니까? 이게 어떤 코인이냐면 스테픈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채굴이라고 하죠. 코인을 얻으려면 예. 뭘 해야 되냐면. 예. 150만 원인가 돈을 주고 NFT 운동화를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네. 그러니까 제 계정이 있잖아요. 예. 그 NFT 운동화를 집어넣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 뛰는 만큼 코인이 내가, 쌓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뛰어야 돼요? 실제로 뛰어야 됩니다. 아. 코인이 쌓이는 거죠. 예. 그럼 이 코인이 쌓이면 이 코인으로 NFT 그 스니커즈를 운동화를 레벨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쌓이는 거예요. 운동 강제. 그러니까 플레이 투원이 게임을 하면 코인 준대 그 코인 팔 수 있으니까 게임하면 네. 돈 버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무브 네. 투원이라고 운동하면 운동하면 뛰면. 운동하면 돈 주기 있습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플레이 플레이 투원이요. 플레이죠. 운동하는 네. 것도 네. 뭐런 투원이든 뭐 무브 투원이라고 하던데 엑서사이즈 투원이라고 해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투어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네. 야, 게임 머니를 실제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안 돼. 그게 느려. 게임의 대가를 어떻게 그걸 해?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건 게임이 아니라 운동이다. 운동의 괜찮다. 대가? 그건 괜찮네. 운동의 대가? 이건 게임의 대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어. 누가 네. 다뭐 체육부가 규제를 하든 말든 예. 우리는 관계 없어. 데브라시님이 일본에서 대인기래요. 일본에서. 와, 그건 좋네. 아이디어. 그렇대요. 코인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30몇 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뭐 독보적이라는. 뭐 다이어트엔 좋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서 생긴 코인을 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사면 왜 돈이 되죠? 많이 뛸까봐. 아니 그 많이 뛰는 건 그분이 뛰는 거고. 네. 네. 이게 열심히 뛰어서 받은 코인을 누구한테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는 분이 누구? 왜 사냐는 거죠. 이게 왜?
이제 그 코인을 활용도 할 수 있겠죠. 코인이 스윙 제가 뭐 스티픈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걸 운동화를 주는 거 아니야? 그 코인으로? 그래서 그래서 보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정해놓고 결국에는 예. 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일종의 생태계인 건데 근데 테라 나겠습니다. 아, 있잖아요 코인은 왜 오르냐? 오를 것 같아서 오른다. 네, 오를 것 같아서 오르고 코인 아닌 것들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집도 그렇죠. 주택도 네. 집값이 올라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니까 네. 오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뭐라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자세하게 법 만드신 분 저희가 섭외해서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김상훈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